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1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이 되었네요. 매월 1일은 패키지가 국룰이죠. 저희 길던들도 12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12달이 모두 다 뜻깊은 달이긴 하지만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2월만큼은 유저들에게 확실하게 수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만큼 이번 패키지도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0시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패키지가 출시되었고요. 사실 이런 그림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역시 패키지는 까야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 구매하는 데는 7,850냥다레가 들어가고요. 현금으로 환산 시 약 24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전달과 같이 첫 번째는 사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매로 혼내줍시다. 자, 먼저 제물로 악랄 뽑기. 아 근데 지혜님 제발 악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역시나 꽝이고요. 만개. 자, 그리고 무료로 주는 사료도 까주고요. 먼저 머리 장식 패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있는지 모를 90레벨 도면 상자와 머리 장식 도면 C, 그리고 재료 상자들, 그리고 항상 있는 인형, 그리고 원소 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머리 장식 도면 상자 같은 경우에는 풋사랑과 깃털베레모, 그리고 여왕의 머리 장식 아이언 케인이 추가가 되었고요. 전부 미니를 잡아 얻을 수 있지만 전작 패키지보다 선택의 폭이 약간 늘은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예쁘다고 생각했었던 풋사랑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겨울 축제 패키지 1입니다. 듀얼 기어 나와라! 없구요. 듀얼 기어 나와라! 또 없구요. 자, 다음은 겨울 축제 패키지 2번 듀얼 기어 나와라! 무각은 어서오고. 자, 마지막 선택 상자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지막에 듀얼 하나 어서오고. 뭐, 듀얼 하나 나왔으면 괜찮죠. 근데 호비 똥이네. 자, 근데 어째다 옵션들이 영 좋질 않네요. 역시 모로크 계정 파괴자 클라스 지려버렸고요. 일단 기어는 망한 것 같은데. 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게 다 카드 패키지를 위한 재물이었을 뿐입니다. 뭔 개소리야! 역시나 일반 카드첩은 진짜 똥이고요. 근데 갑자기 강화가 말이 없습니다. 역시 매월 1일은 재련으로 시작해야죠. 지금 악세가 둘 다 13다리인데 기어도 조졌고. 재련으로 한번 만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한 재련 합니다. 뭔 개소리야! 홀그랜 어서오고. 무기가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그래도 악세는 의외로 느낌이 좋습니다. GM 메탈링님 두 개 넣어 놓으셨다고요? 믿고 갑니다. 가자!
떴어. 또 떴어. 거기서 이제 10개 중에 보라색. 자, 진정하고 메인인 고카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카드 공성용인가? 일단 땡큐. 머리 고급 뽑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판매를 통해 어느 정도 재미로 회수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판 카드를 누군가가 사서 스펙업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카드 드라미를 올려달라고 했더니 과금러가 돈 써서 카드 풀라는 식의 좀 어이없는 패치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은 많이 씁쓸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증된 카드가 나왔네요. 자, 페코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차후 공성 업데이트 때 필요할 수 있으니 킵해두고요. 스템업도 나가 필요하니까 킵.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크하처 3장에 스템업 한 장을 쓰는 스나이퍼 세팅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원거리 공격에도 소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발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깜짝이야, 이씨. 히드란 줄 알았네. 자, 이제 파이어러 스케일 카드도 매물이 정말 넘쳐나는 편이고요. 코드 카드는 바포 때나 한번 써볼까 했는데 써도 죽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시스는 혹시 몰라서 킵을 해뒀습니다. 패키지를 구매해서 얻는 진귀한 조각이 확정으로 15개, 그리고 카드첩을 까서 60% 확률로 한 개씩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놈 고르덴버그에게서 조각 20개를 사용해서 증된 카드나 일부 고급 파란 카드와 교환이 가능한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이번 패키지는 14도 2개나 띄웠고 고성을 앞두고 페코알 카드까지 먹어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게임 초반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번 패키지는 카드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비록 유저들이 직접 사서 푼 카드이긴 하지만 카드 매물도 많아져서 불만도 좀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30일 오후 9시부터 GM 및 PM과 유저들 간의 온택트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라이브가 아니라 굉장히 실망했지만 도시전설과 같은 뜬소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저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 정도는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 드랍률을 상시 체크하고 있으며 지속적 상향과 획득 메커니즘 신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줬고요. 뭐 믿기진 않지만 믿어야죠. 항상 이슈가 되었었던 소통 부재도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하였고요. 실제로 또 다른 간담회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게임 내 문제점이나 버그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점들도 점점 고쳐나가겠다는 의지 표명도 다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혹 들려오던 서버 종료 소문도 뜬소문이라고 못을 확실히 박아주셨고요. 뭐 지속적으로 QA팀이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유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섭종 후에 빤스러 나는 그런 각은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카드 드랍률에 대해서는 QA를 항상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8월부터 근 3개월간 워커만을 파밍하며 외길을 걸었지만 아직 카드 냄새도 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카드 획득 메커니즘을 추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언급이 되었고요. 물론 그 메커니즘 자체가 이번 고급카드첩처럼 돈 주고 질러야 하는 거라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논란이 되었었던 시즌제 충전 보상 같은 경우에는 향후도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85만원 이후로 몇백 몇천 지르면서도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핵과금러들에 대한 별도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성전 및 클래스 밸런스에 대한 간략한 언급도 있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공성전은 매주 모니터링하면서 유저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셨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두고 신경을 쓰고 있고요. 공성전 업데이트하고 나서 공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패치한 걸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공격 루트를 다양화, 엠펠리움 입구를 넓힌다거나 입구의 개수를 늘린다거나 마법 광역 스킬의 중첩 효과를 재현해가지고 타치급군의 불리한 요소들을 보완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12월 중에 동맹 시스템이라고 새로운 시스템 플레이 시간 증가에 대해서도 역시 유저들의 불만이 많았었던 만큼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냥 시간이 너무너무너무 창렬한 만큼 1월 중에는 업데이트 하겠다는 GM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요리 방송이 있었고요. 분량이 부족했던 거라면 좀 더 답변에 시간을 투자했어도 좋았을 텐데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그나저나 카프란만 먹는 것도 예쁘네요. 여튼 추가적인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 두고 보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패키지 구성도 나쁘지 않고 늦은 감이 물씬 들긴 하지만 소통하려는 의지라도 조금 보여줘서 기대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차후 행보에 작은 희망이나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빠빠!